네, 이제는 코드 조금씩 고치면서 이제 셋업 다 해놓고 코드 조금씩 고쳐볼게요, 빨리.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오픈 프로젝트 해서 제 디렉토리로 갑니다. 아니구나. 3번 4번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 세팅은 다 이렇게 해줘야 되더라고요. 5번 6번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정해놓은 게 4번은 4번이라 그랬고 아마 제가 처음 했을 때도 그랬을 건데 5번은 5번이라 돼 있고 6번은 또 6번이랑 돼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지금 들고 있는 게 3번이거든요. 지금 그 꽂아놓고 있는 게 지금 제가 꽂아서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 게 3번이에요. 3번이니까 얘는 한번 코드를 짜면서 지금 변경할 부분만 추가해서 집어넣도록 할게요. 소스를. 3번을 짜야 되니까 3번 소스로 가셔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그냥 이니셜라이즈 한 건데 다 0으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UWB 데이터를 이거는 트랜스밋 하는 부분이에요. 데이터를 트랜스밋 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냥 레인지를 그 파워 레인지 123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받아서 이제 다 받았을 때 데이터를 UWB 데이터로 뿌려줍니다. 아두이노랑 똑같이 여기는 셋업 하는 부분이고 또 아두이노랑 똑같이 루프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하려면 이해가 필요하긴 한데 처음에 이 부분을 얘기했을 때 데이터를 주는 폴 부분 있잖아요. 데이터 폴을 주고 리스폰서에서 만약에 폴이 내가 원하던 데이터라고 인지가 되면 리플라이 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이거든요. 그러니까 3번하고 6번이 이제 각각 발의 힐 부분이죠. 3번하고 6번이 각각 발의 힐 부분인데 그러면 3번하고 6번에서 4, 5, 6, 그리고 6번에서는 1, 2, 3번으로 폴을 돌아가면서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에서 제가 폴을 어떻게 설정을 해놨냐면 여기 보시면 폴 1은 0이고 폴 2는 4고 폴 3은 5고 폴 4는 6이고 폴 5는 7이고 폴 6은 8이다. 이런 식으로 폴을 이라는 것을 제가 명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3번이니까 3번은 이제 4, 5, 6번으로 즉폴 값이 4, 5, 6번으로 폴을 보내야겠죠? 보시면 이 채널 값 세팅하는 거는 이제 사실 그 기본적으로 사용법을 알고 그 다음 세팅 값으로 넘어간 게더 현명할 것 같아서 일단은 세팅하고 어떻게 하는지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초기에 transmit pole이라는 것을 셋업할 시기에 해줍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3번 힐, 즉 지금 3번 쓰고 있으니까 3번 힐에서도 6번으로부터 폴 데이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 싱크가 안 맞으면 처음에 받아야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쓰는 거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그 3번은 일단은 그 앵커와 태그의 개념에 있어서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이니시에이터는 여기는 앵커라고 볼 수 있고요. 리스폰더는 태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커에서 폴을 주고 다시 폴을 받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주는 거죠. 처음에 이제 그 UWB 넘버 이거는 제가 왜 했냐면 이제 순서가 필요하니까 다음과 같이 이제 넘버링을 하는 거죠. 그 한 번, 1번 데이터, 1번 다시 말할게요. 3번에서 4번으로 그 폴을 하고 4번이 끝나면 5번으로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짜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짰으니까 이제 뭐 transmit pole은 이건 함수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함수 보시면 아실 거고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그 얘는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샌드했다 그리고 데이터를 리시브 받았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을 해주면서 만약에 그 내가 그 리셋해야 되는 그 기간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한 10초 동안 데이터를 받으라고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기간보다 만약에 이게 넘어가게 되면 리셋해서 다시 처음부터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여기는 그 설명이었고 이제 코드를 보시면 어떤 말이신지는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데이터를 보냈다 라고 하면 데이터를 보냈으면 이제 받기를 기다려야겠죠. 이제 start receive 부분이 받는 부분이거든요. 시간 잠깐 볼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구나. 받는 부분이니까 보냈을 때 받고 만약에 받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 그 받은 데이터를 확인을 합니다. 그 받은 데이터를 확인을 하는데 그 받은 데이터의 ID 값은 이제 초기에 있는 초기 처음 비트인데 이 비트를 확인하면서 이제 얘가 몇 번째 데이터 몇 번째 UWB로 온 데이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때 보낸 시간 그리고 리시빙한 시간 그리고 이제 레인지 값이 리시브드 된 시간 뭐 이런 값들을 저장해 놓고 디스턴스를 계산을 합니다. 이제 그 여기 있는 함수가 빠졌는데 이제 얘를 계산해 놓고요. 아 이거는 제가 라이브러리를 지금 다른 PC에 있어서 일단은 이따가 추가하도록 할게요. 얘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레인지를 이제 코렉션을 합니다. 만약에 그 이렇게 만약에 너무 튀는 경우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correct range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distance와 power 값을 받아서 데이터를 쌓아놓고 그리고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16개 되는 비트를 보냅니다. 여기서 보내주죠. 근데 한 번에 보내면 그 range 값이 범위가 short라서 이제 uint로 나눠서 보내줄 거예요. 보내주게 되면 이제 그런 루프가 계속 도는 형식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 다음 레코딩에 이제 좀 자세하게 고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